이제 곧 단종이 되실 고 꼬북자를 향하여 묵념. 지고서야 꽃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남기고 간 이 마지막 선물 뮤츠 정말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 흐름 오늘 출시된 포켓몬빵 2세대에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다 하다 마트 오픈런을 다 하러 오게 되네요. 근처 이마트로 왔는데 아 지금 10시가 넘어서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어줘 제발. 어이, 잠깐만 여기 빵을 안 파나 설마? 어 잠깐만 저기 아니야? 포켓몬빵 포켓몬빵 포켓몬빵. 오 포켓몬 카드 앨범 써있는 거니까 여기 맞는 것 같아. 아니, 잠깐 정작 포켓몬빵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여기 삼립밤 여기 있어야 되는데 포켓몬빵이? 오 맛있겠다. 아 진짜 오픈 열리자마자 도착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오픈 전에 이미 품절 나버린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요번에 마트 오픈런은 처음 해보는데 이게 분명히 전보다는 인기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이거 새로운 빵이 또 나오면서 인기 떡상했나봐 또. 아 아침 뭐 8시부터 와가지고 줄 서는 경우도 있다고 막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오늘 혹시 포켓몬 빵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포켓몬 빵은 없다로 없죠? 다 나갔어요. 아, 다 나갔어요? 들어왔는데? 다 나갔대요. 아,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냐? 아, 진짜. 자, 다음 편의점 가봅시다. 웃돈 주고 구매하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래요, 이래. 이 포켓몬 빵 때문에 또 사장님들 솔직히 겁나 시달릴 거야. 얼마나 물어보겠어요. 저도 솔직히 좀 물어보기 좀 죄송하긴 합니다. 포켓몬 빵 좀 제발 좀 많이 많이 팔아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구하기 힘들어야 돼. 그래도 여러분 결국 저 휴지 승리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포켓몬 빵이 있다는 성지로 갑니다. 아니 싫어야 이거. 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짜. 이제 이쯤일 텐데 안녕하세요. 당근 맞으시죠? 네 그것은 당근이고요. 아 이거 제가 직접 제 손으로 구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구했네요. 아 우연히 편의점을 들렸는데 때마침 내 태몽이 하나 남아있네요. 결국에 새로운 빵 3종 전부 얻었어. 결국에 포켓몬 빵 신종 3가지 전부 다 얻어버렸습니다. 나 이제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메타몽은 제 손으로 직접 제가 얻었어요. 더욱 새로워진 양면 포켓 띠부띠부실. 원래 이게 1세대만 들어있을 때는 159가지가 들어있다고 돼있대요. 근데 지금 2세대가 추가가 되면서 1세대 159종이랑 2세대 119종인가? 그 띠부띠부실이 이렇게 합쳐져 나오는 거지. 새로 나오는 빵들은 이제 2세대 띠부띠부실이 포함돼 있대요. 전종 모으려면은 확률이 더 악랄해졌는데요 이거. 이제는 이 포켓몬 상술 지긋지긋합니다. 돌아온 이슬의 초코파운드 그리고 초코팡팡 메타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 2세대 띠부띠부실 하나도 안 나오진 않겠지. 돌아온 이슬의 초코파운드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제가 파운드 케이크 되게 좋아해요. 초코하면 그냥 파죽을 못 쓰는 초코덕후로서 이 초코파운드 못 참습니다. 어? 위에 띠부띠부실 있네. 빼주고. 어 일단 빵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요. 약간 우유 없으면은 못 먹힐 것 같은 스타일의 그런 빵이에요. 아 근데 안에 이렇게 막 초코칩도 박혀 있어가지고 맛은 있어. 어차피 제가 초코는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잘 먹어야겠다. 부드럽게 엄청 떨어지는 스타일이야 이거. 남은 빵들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제가 따로 먹을게요. 포켓몬 보셔도 확인해야죠. 아 저번에 뮤츠를 딱 짜잔 우리 고 꼬북자가 남기고 간 요 뮤츠의 기운을 발라서 샤샤샤 뮤츠도 뽑았는데 룩이야 흰색조라고 뭐 못 뽑을 이유가 있어요? 3, 2, 1 와픈? 하나 둘 셋 야! 아 나오더니 쓸 때 좀 나오더니 소모나한테 이거 뒤통수 아주 세게 카운터펀치 맞은 느낌이네요. 어우 어질어질하네. 이거 이번에는 몰랑몰랑한 블루베리. 이거는 안에 크림이 있을까요? 왠지 생긴 거는 크림이 있게 생겼는데 어 되게 진짜 촉감이 몰캉몰캉해요. 그리고 안에는
공기층이 나뉘어져 있고 크림이 있게 생겼었는데 크림이 없네요. 이게 보라색이라 사실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이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블루베리라고 생각하고 먹어봅시다. 이건 촉촉해. 엄청 촉촉해. 모카모카면 식감이 일단 이게 식감이 빵보다는 떡에 가까운데요? 되게 쫀득쫀득해가지고 그 뒷맛에 은은하게 블루베리 향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술빵 아세요? 술빵 보면 이게 안에 촉촉하고 그렇게 되잖아. 약간 블루베리 맛 술빵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이거 먹을만한데? 오케이 좋아요. 다음 띠부띠부실 오픈 들어갑니다. 이제 이세도 한 번만 나와라. 총 원래 159가지에서 280종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거 나올 확률이 너무 낮아졌어. 3, 2, 1, 찹! 누구니? 이세대 못 보내 나와라. 얍! 넙! 나나옹다옹. 아 이럴 거면은 왜 이세대 빵을 이렇게 힘들게 산 거야? 자 다음은 돌아온 이상희씨의 초코 빵빵. 이거는 제발 안에 좀 크림 같은 거 좀 들어있어라. 생긴 거는 약간 머핀 스타일인데요? 딱 머핀이네 이거. 자 요거 한번 반 갈라볼까요? 짤. 그렇지 초코가 아주 팡팡하게 들어있네요. 이거는 목 좀 덜 맥히겠다. 자 단면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크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초코 크림 머핀. 근데 크림이 되게 꾸덕한 스타일이라서 나 이 맛 정확하게 알 것 같아. 그 제과점 가면은 커피 맛 나는 빵 있잖아요 겁나 큰 거. 거기 안에 초코 크림이 들어가 있는 딱 그 맛이에요. 제발 2세대 뭐라도 나와. 이제 루기야 칠색조 바라지도 않을게. 제발 2세대 얼굴만 보여줘.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이거 2세대 빵이 아니라 그냥 1세대 빵이네. 근데 또 날색만 이렇게 또 이쁘긴 하냐. 좋아요 이제 나머지 3개 띠부띠부실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 2세대 이제 등장할 타이밍이 됐다 진짜. 하나 둘 셋 어퍼. 아니 그 많은 거 중에 쌍수모는 아니지. 안돼 나의 개고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 기아야 색조야 형 왔다. 얼굴을 보이렴. 콘치예요. 1세대 빵 왔다. 이거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래 저번에도 마지막에 뮤츠가 나와줬어. 회복 좋아. 나에게 힘을 줘. 마지막 가는 길에 진짜 찐 마지막 선물 하나만 주라. 2세대 포켓몬이요. 3, 2, 1. No, God, please, no. 2세대 포켓몬은 어디 갔어?